네, 다섯 개 종목 보셨는데요. 지금 어떤 종목부터 분석을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5% 넘게 하락하고 있는 HSD 엔진을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HSD 엔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가파른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네. 주가가 좀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주가 조정 시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시장에서 이제 조선업 그 빅사이클에 대한 그러한 좀 전망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이러한 LNG선 수요 확대에 대한 그러한 또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조선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의 이제 선박 엔진 제조사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조선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 약한 2조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44%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한 1.5조 원 정도의 지금 수주 잔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수주 잔고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러한 조선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제 매출과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수주 잔고에 따라서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은 지난해도 이제 적자를 지금 기록을 했고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도 점진적으로 이러한 수주 잔고 증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환경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면서 지금 고사양 제품의 지금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수주 잔고 증가와 함께 이러한 추가적으로 이러한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도 즉 ASP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수익성 개선도 가파르게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점이 좀 좋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도 보면 최근에 뭐 많이 이제 급등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갈 때 외국인의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계속 포착이 됐었는데요. 앞으로의 좀 상황은 수급은 어떻게 좀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동반 순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이제 2월 25일부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한 이후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이러한 지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향후 이제 LNG선 추가 이제 수주 증가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향후 이제 조선업 빅사이클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주가도 지금 7,000원대 한 중반 정도 중후반대 가격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 거의 10,000원대 부근까지 약 단기적으로 한2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다소 좀 쉬어가는 좀 흐름이 나오면서 좀 조정, 즉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가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9,500원대 이하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00원 정도에서 매수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해 작년 이제 상반기 좀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2,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21 이평선이 완전하게 이탈이 되는 한 8,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좀 손절 라인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게임 업종 중에 조이시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조금 뭐 조정받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전에 이미 또 급등도 하기도 했고요. 네, 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오늘은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HSD 엔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네.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신장 모멘텀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게임사들, 게임주의 주가 흐름은 이러한 신장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렇죠. 그러한 경향이 네.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두고서 이러한 신장 모멘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의 이유도 바로 이번 달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이 건식 배틀 토탈 워페어의 지금 P2E 게임의 그 P2E 버전 게임의 지금 글로벌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금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위믹스 플랫폼 그 온보딩 그 토큰 채굴을 위한 새로운 지금 콘텐츠를 좀 제공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해 연말 이후에 이러한 P2E 게임에 대한 이러한 게임주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다소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러한 올해 좀 P2E 게임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또한 조이시티도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사로서 새롭게 좀 진출을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1분기에 이러한 건식 배틀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다수의 그런 P2E 버전의 게임을 이제 선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수집형 그 RPG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M도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신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역시도 좀 상승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계속해서 올해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좀 하락한 이후에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최근에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조이시티?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번 달 지금 출시하는 건식 배틀 P2E 버전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서 이러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한 8,900원 정도 수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아직 급등을 하면서 지금 60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60일 이평선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8,900원 정도 선에서는 좀 지지력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시면 제가 이 방송 지금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8,900원 이하에서 주가가 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현재 지금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난해 연말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 한 11,000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최근 저점을 형성한 한 8,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보시면서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컨셉, 그러니까 스케줄 투자 컨셉으로 이러한 신장 모멘텀을 보시면서 좀 트레이딩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 전략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와이어너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한화솔루션 오늘 또 한 2%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동안 또 많이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히 좀 지난 4분기 이제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형적으로 좀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 쉬어가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유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적인 측면에서 순매수세가 있었는데요. 일단 대외적인 이슈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지금 격화되면서 그렇죠. 지금 네. 유럽 지역에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그 수요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국제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네. 함께 또 원전 관련주도 맞습니다. 최근에 뭐 급등을 했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정적 리스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과 함께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지금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가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역발상으로 현재 시점이 주가가 좀 바닥권이 좀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 요인이었던 이제 원재료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이러한 물류 이슈가 또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한화솔루션의 좀 우호적인 좀 환경이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또 이제 물류 비용이라든지 지금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최악의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향후에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서서히 이러한 지금 악재 요인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하반기 이후 턴어라운드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반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바닥권에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화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등했을 때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자 수급 충격도 그렇고 앞으로의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눌림목 구간이 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60일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 선인 이제 60일 이평선 부근인 한 35,000원 정도 어제 이제 주가 급등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35,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35,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45,000원,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인 31,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분석해드린 HSD 엔진, 조이시티, 한화솔루션까지 좀 최근 급등 이후에 쉬어가거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좀 매수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와이라노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